밤에는 가나전을 보면서 치맥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해놓으면 좀 서운한데 지금 이 시간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소주 생각이 아주 절로 날 겁니다. 기승 전 술로 끝나는 이 드라마가 돌아왔습니다. 이슬 같은 그녀들의 우정 이야기 드디어 돌아왔어요.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2의 이선빈, 정은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쁜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시죠. 뭐야, 자기야. 그러지 마, 먼저 해. 네, 일단 그냥 둘중 연차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강지구 역을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술도녀에서 안소희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드라마가 네. 다시 돌아오는군요. 네. 와, 이미 다 찍으셨다면서요? 네, 며칠 전에 저는 촬영이 완전 막찰로 끝났고. 아, 얼마나 또 재밌을까. 그러니까요. 시즌1이 너무 화제가 엄청 돼가지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네. 짤도 엄청 많이 돌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를 욕쟁이로 아시는데 저 생각보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네네. 욕을 진짜 잘하시던데요. 그렇게 잘 연습과 고민 끝에 나온 장면이 아닐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선우건 씨, 은지 누나 욕 한번 박아주세요. 아, 시작부터 욕을 박아달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통화할 일 있으면 네,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방 중에 컬투쇼가 17년을 이어왔는데 여기서 네. 끝을 맺을 수는 없어요. 6268님께서 서로 맞절은 무슨 상황? 하시면서 아까 맞절을 하셨어요? 아, 여기 또 우리 또 MC님이 또 우리 또 진행 MC님이 예, 현장 MC 그렇죠, 현장 MC님이 제가 진짜 너무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얼미부부의 얼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너무 팬이어서 어젯밤에도 맞아요. 라방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봤다고 막 인사를 하니까 저 친구 갑자기 큰절을 하겠어요. 네, 근데 또 저희도 큰절 받는데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맞절을 한번. 맞절을 했어요. 네네. 그 친구가 우리 현장에서 꽤 오래 했었거든요. 결혼 전에 계속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 SNS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얼미 부부. 얼미 부부로. 얼미 부부. 너무 예쁘게 결혼 생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축하드립니다. 보면서. 결혼. 컬투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리 선생님. 자, 술꾼 도시 여자들 2 언제 오픈이 됩니까? 12월 9일에 오픈이 됩니다. 12월 9일. 네네, 얼마 남지 않았죠. 와, 이게 12편짜리. 맞아요. 네, 12부짜리. 죄송해요. 12부짜리. 네, 12부짜리. 어때요? 이렇게 좀 다시 시즌2로 돌아왔다는 거. 이거 1 끝나고 나서 시즌2를 바로 그렇죠. 거의 찍기로 이제 예상이 돼 있었습니까? 이게? 네. 시즌 1을 하면서도 시즌 2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벌써 빨리 날짜를 갔어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너무 화제가 네네네. 돼가지고 너무 네. 재미있게 또 촬영도 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네. 짧으자죠, 짧으자.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아,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너무 재밌고 그 짤이 돌아다니면서 드라마를 안 볼 수 없게 만들었죠. 그렇죠. 저도 짤로 보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리얼하다고?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좀 다른가요? 시즌 2는 어떤 느낌인가요? 생각 전보다 저희 세 명의 우정이 더 깊어진 깊어져? 네, 그런 씬들이 좀 많고 그리고 원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개인들의 서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개인의 서사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인한 저희 세 명의 또 변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시즌2에서 메인 작가로 입봉을 했다고. 이거 뭔 소리입니까? 제가 좀 그 네. 잘했는지 아니 소희라는 캐릭터가 캐릭터 자체가 네, 원래 네, 방송 원래 작가잖아요. 원래 서브 작가였거든요. 네네, 근데 좀 작가. 능력치가 있었는지 이제 메인 작가로 등급이 올라갔어요. 오. 네. 그 PD님이랑은 어떻게 뭐 더 잘 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 안 넘어갑니다. 관계적으로 일단 뭐 스포가 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제 PD님이 이제 소희한테도 또 이렇게 더 뭔가 매달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죠. 뭔가
러브라인에 좀 더 깊고 섬세한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1에서 그 갑자기 게임하다가 이 키스하는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씬이 있었어. 내가 그런 씬이 있었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키스 씬이나 뭐 이제 좀 이렇게 배드 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같이 찍게 되는 여배우 남배우들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어색해지고 친한 사이여도 살짝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저희는 진짜 액션 씬 준비하듯이 이렇게 해봐 더 돌려 야, 더 웃기게 이렇게 하면 웃겨? 더 웃기게 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어색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뭐 조금의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재밌게 찍었어요. 그 관계를 보는 것도 좀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다는 점 생각이 드네요. 은지 씨는 러브라인은 안 나옵니까? 저는 러브라인의 스포가 이미 됐습니다. 종희 씨라고 이제 지금 역할이 있는데 네, 윤시윤 씨랑 아 카메오로 나왔던 윤시윤 씨. 네, 근데 사실 카메오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네. 네, 근데 또 시즌 2에서는 그런 관계적인 발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네. 작가분은 좀 시즌 2를 그러면 얘기를 두셨네요 마음속에. 네, 이미 머릿속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배성인 씨, 저 술 못 마시는데 술 도녀 보면서 미지근한 소주 미소 광팬이 됐어요. 두분 실제 주량이 어떻게 되셨는데? 커플링 걸 수 있어요. 술 잘 못 마시는데 미소에 광팬이 됐다면 이건 못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원래는 네. 안 마셨던 거죠. 그런 거죠. 안 마셨던 거죠. 미지근한 소주는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미소는 이건, 제주도 분들이 그 한라 땡을 정말 실온으로 먹잖아요. 실온 온도로 드시거든요. 알코올 향이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세던데. 이거 아마 질문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주량은 실제로 어떻게? 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은지 씨는? 네. 자유로워요. 네. 자유로운 거. 먹고 싶은 만큼 마십니다. 네. 자, 이선미 씨. 네, 밝혀주시죠. 저는 사실 좀 사기꾼입니다. 맞아요. 사기꾼 도시 여자들이에요. 거의. 네. 사실 술을 좀 안 마셔요. 그러니까요. 그 사과 향 나는 맥주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못 마시는데 똑같은 이유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맛 때문에. 아, 그 맛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과일 향 나는 맥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먹는데. 그리고 그 깔루아 밀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깔루아 밀크. 그거는 거의 밀크 너무 수준이죠.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 깔루아 밀크 그것도요. 한 잔 받아 놓고 그거를 저희가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7시부터요? 그 잔이 바뀌지 않아요. 줄지도 않고 그리고 하니까 우유만 추가한다면서 진짜 찔끔찔끔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얼음 안 타고? 얼음 안 타고? 얼음 타요. 얼음까지 타고? 더 묽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저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아예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런 게 없나? 아니면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 그 맛을 못 느낀 것 맛을. 같아요. 네. 샴페인이나 와인도? 샴페인은 그래도 과일 향이 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인은 못 마시고? 와인도 포도주스 맛.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주스를 드신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상훈 씨, 술꾼 도시 여자들 보면서 혼술하면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두 분은 혼술하실 때 즐겨 먹는 안주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셨네요. 저는 사실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네네. 사실 이게 막 저한테 막 안주가 엄청나게 막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알탕을 너무 좋아해요. 알탕을 그냥 개인적으로 알탕을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알탕을 먹으면 깔루아밀 그 알탕이요? 아니 정말 최악인데요. 아니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그 알탕을 먹었을 때 이거를 먹으면 술 맛을 모르는데도 네. 아 이거를 먹으면 생각이 날 것 같다. 소주가 땡긴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알탕이면 뭐 몇 병 가죠. 네 사실은. 그런 느낌. 전 주종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렇죠. 그게 전문가죠 사실. 케어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깔루아밀크의 알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깔루아밀크의 알탕은 저도 안 먹죠. 그럼. 왜 먹어주라. 오늘 밤에 축구가 있어요. 네. 어디서 보실 겁니까? 아 지난번 첫 경기 때는 그 멤버들이랑 같이. 에이핑크 멤버들이랑 같이. 멤버들 숙소에서 같이 그 치킨에다가. 치맥으로. 맥주 하면서. 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직은 안 정했고. 오늘 저녁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규종은 집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멋있어. 네네, 몇 박스가 있어가지고 한 6박스 있습니다. 지금. 야, 이 드라마를 하면 오히려 막 여기서 여기저기서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주류 모델 그 목소리 모델이 됐었어요. 그 캐릭터가 있는 그 네네네. 모델이었어가지고 네. 거기서 또 선물로 또 10박스를 보내주고요. 예. 네, 그런 거 언제 나는 두고 먹을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술도녀 1에서 댄스 경쟁이 있었는데 술도녀 2는 어떤 경쟁이 있는지 핑크 팬디님께서 조금만 해줄 수 있는 예. 경쟁? 그 댄스 경쟁 자체가 과거 씬이거든요. 이번엔 또 저희의 새로운 과거들이 나옵니다. 어? 새로운 과거 나와요? 네, 그럼 살짝 뭔가 주사 경쟁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 경쟁. 주사 경쟁인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네네. 주사 경쟁. 주사 경쟁.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은. 아, 아유, 세상에서 제일 그래서. 낮은 곳에서 자꾸 울고. 맞아요, 맞아요. 낮은 곳에서 울고. 네, 이거 진짜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되게 큰 힌트를 드린 거예요. 어, 낮은 경쟁. 정말 낮은 제가 곳에서 낮은 경쟁을 곳에서 한대. 많이. 바닥이죠, 바닥? 그렇죠. 낮은 곳에서. 선배님 저는 절 놨어요. 어, 놨어요. 네, 술도녀를 찍으면서 시즌 1 때 분명히 놨거든요. 그렇죠, 놨죠. 더 놨어? 시즌 2 되니까 더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여기저기 뒤지니까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던 걸 입던 걸 다 훌렁훌렁 벗은 느낌이긴 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술을 아예 그렇게 안 드시고 네.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술 취했는지. 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쉬웠는데 왜냐면은. 대신에 제가 안 먹었는데 다 2차 갔다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 이미 텐션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술을 안 마시는데 워낙에 근데, 텐션이 좋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로 술이 취해가는 과정과 술이 취하신 보잖아. 분들이 어떤 이제 부류로 취하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러네. 오히려 술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관찰을 네, 많이 관찰이 너무 됐어요. 있었구나. 네. 공부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네요. 자, 우리 정은진 씨 신청곡 하나. 아, 좋아요. 예,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냈었는데요. 네, 리메이크 앨범을 냈었어요. 그 타이틀이 버즈 선배님의 그 나에게로 떠나는 예, 좋죠. 했는데 그 노래를 또 같이 컬투쇼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어요. 아, 들어야죠. 좋습니다. 오랜만에 DJ 톤으로 한번 곡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정은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rue!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rue! Yeah! Yeah! 날 주 컬투쇼 갑자기 자 컬투쇼 특별 초대석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 2의 이선빈 정은지 예, 함께 2부에 물려옵니다. 아니 지금 정은지 씨가 문매를 맞을 만한 소리를 예 지금 보시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예, 핸드폰을 보면서 나 얼굴 붙지 않았냐? 얼굴 전혀 안 보는데. 저 얼굴이 무슨 부은기가 있습니까? 진짜 예. 큰일이에요. 그렇죠. 선빈 씨가 가까이 봐도 어디가 부었습니까? 저도 이제 안 보는데라고 막 바로 대답하면 못 믿을까 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안 부은 것 같은데? 와. 안 부었어. 이뻐. 너무 예뻐요. 반만 아, 부었나 봐요. 반만 부었네요. 반만 부었나 봐. 미안합니다. 안 되는데. 자, 예, 은지 씨가 노래 1부에서 나왔던 마지막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시고 정지성 씨. 와, 원곡보다 좋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와. 감사합니다. 최고의 극찬. 리메이크 앨범에 뭐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로 떠난 여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흰 수염 고래 YB 선생님. 아, 네. 흰 수염 고래. 네,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의 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을 위하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른 즈음에 들어가. 아. 진짜 띵곡들만. 그러네. 아, 본인이 워낙에 좋아하던 노래. 꿈 한 소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예.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눕힌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이야. 약간 저 지금 느낌이 올림픽 느낌이었어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한 손을 바로 그 누구가 바로 여유. 이선미 씨도 뭐 좀 좀 뽑아 주시죠. 아, 저요? 저요? 저 뭐라죠? 네, 선미 씨가 진짜 노래 잘해요. 잘할 것 같아. 목소리가 네. 딱 잘할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요? 응. 이 목소리가요? 아, 드라마 성공을 위해서 한 곡 뽑아 주세요. 뭐 짧게나마. 아. 예, 드라마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네. 한잔 들어갔다. 저기 이게 똥무더미 내 집인가. 짝짝짝짝. 야. 아니 제가 감히 솔직히 언니 없었으면 저 각 잡고 했을 텐데 언니 옆에서 못하겠어요. 아. 그래 잘하면서. 어제 잘하면서 그래. 네, 개똥벌레 불러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1677님이 선빈 씨 왜 취해 있어요? 아니에요. 분위기에 잘 취하는 것 같아 나는. 네, 맞아요.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죠, 선빈? 잠깐만. 취한 것 같아. 목격담이 좋아 있는데 방청객이 맨 목격담이. 0583님 어디 계십니까? 뒷번호 0583. 저분이 보내신 겁니다. 신랑 쉬는 날이라 깜짝 신청해서 당첨되어 왔어요. 오예! 무뚝뚝하던 그가 은진인가 선배님을 보고는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네요. 딱 들켰어요 저한테. 지금도 팔짱 끼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모자 쓰고 검은 뿔테를 쓰고 있는 그는 바로 누군지. 오! 찾았어요. 여기. 아니지? 누구십니까 이거? 0583님? 여기시네요. 0583님. 저분이세요. 진짜로 프로저를 아까부터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지 한번 남편분께 마이크를 드려봅니다. 아, 너무 예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분도 엄청 미인이세요. 네. 아, 예. 저희 아내가 더 예쁜데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멘트로 오늘 집 다행이에요. 집에서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예. 두 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술꾼 도시여자들 시즌2 대박 나세요. 야, 감사합니다. 자, 선빈 씨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 남편분.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뭐 태어났다. 아주 고가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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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가로다가. 고가 상품입니다. 뭐죠? 아. 뭐야? 백화점 상품권. 야, 아주 고가로다가. 아주 고가로다가 백화점 상품권을 뽑았습니다. 진짜 제가. 고가를 뽑았네. 야, 좋습니다. 얼마짜리예요? 금손이야 금손. 얼마짜리냐면요, 예, 상품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있긴 들어있을 거예요. 오, 예. 자, 최소연 씨, 이선빈님 다니시는 네. 샵 스태프로 1년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응? 연예인인데 저렇게까지도 털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배려심 깊고 성격도 좋으셔서 그때부터 언니 팬이 됐어요. 술꾼 도시 여자들 1편 요즘 다시 정주행 중인데 12월 9일 2편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어젯밤도 맥주 두 캔을 땄네요. 어머나 어머나 바람직해라. 이분도 하나 선물 쏴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할까요? 네네. 이선빈 씨 지금 뭐 언급을 했으니까. 백상을 뽑았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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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우와! 뭐야? 이게? 뭐야? 무선 청소기. 야! 잘 뽑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오늘 황금송이. 아니 근데 진짜 와. 언니가 진짜 뭘 잘 뽑아요. 그래. 무선 청소기예요. 운이 좋아. 네. 와. 짱이다. 와, 너무 좋다. 다음 거는 우리 은지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그 0705님이요. 올해 2월에 팬사인회에서 은지 언니 봤었는데 너무 예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행복했어요. 올해 드라마 찍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앨범까지 내줘서 고마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 은지 씨가 12월에 단콘을 합니다. 단독 콘서트를 맞아. 하는데 맞아요. 네. 전석이 5분 만에 이야.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홍보가 필요가 없죠. 그래도 그 와중에 해보자면 12월 10일 11일에 합니다. 맞아요. 12월에는 처음 콘서트를 해봐서 이틀에 걸쳐서 네네네 어디서 하는데 전석이 5분 만에 매진됐어요? 아, 코엑스 아티움에서. 이야, 그게 큰데. 거기 한 2천석 되지 않아요? 1,500석, 2,000석 1,000석 그 주변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야. 아, 멋있다.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선빈씨가 무슨 게스트로 나오시나요? 그러고 싶어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제가요? 제가 언제 거절을 했어? 아니요. 그러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 저 혼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또 오랜만에.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제가 언니 나 진짜 가서 춤 한번 추겠다, 쉐킷쉐킷 하겠다 했더니 대답만 하고 소식이 없는 걸 보아하니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를 안 데려간 것 같아요. 개똥벌레라도 불러야 되는데 가서. 아, 그러니까. 개똥벌레. 내가 한 곡 뽑아드리는 건데 아쉽네요. 어 이거 은지 씨 지금 문자 보내신 분께 네. 은지 씨가 선물. 아 네네. 네 0705님. 0705님. 자 은지 씨가 주는 선물은요. 아요. 바로 만두찐빵. 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 맛있겠다 근데. 올해 만두찐빵이지. 오늘 같은 날씨에 그럼요. 만두찐빵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게. 그렇죠. 이렇게 싹 오케이. 갈랐을 때 흰김이 모락모락. 딱이다, 딱이다. 자, 요거는 우리 선미 씨가 읽어볼까요? 아 네. 은지 씨. 정보영 씨. 아, 예. 정보영 씨. 네. 은지 씨, 우리 딸이 엄청 팬이에요. 딸 초등학생 때 은지 양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선물도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생에게 화장 키트 보내줬어요. 아직 중학생이라 사용 못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사투리가 네. 왜 나왔죠? 여기 이분이 모르겠어요. 어디 분이신지 알고 그냥 어디 분이신지 알고 그냥 제 피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냥 텐션 그대로 가는구나. 아 근데 제가 초등학생인데 화장 키트를 보내줬군요. 어머니 쓰시라고 보내드린 걸려나? 아 그럴 수도 보다. 있죠. 왜 그랬나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아, 좋아요. 자 네. 빨리빨리 뽑아보죠. 네. 자 정보영 씨. 자 이번에는 중학 이거 화장 키트는 엄마가 갖고. 아 이거는 나이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어. 뭐야? 좋아. 저는 그 먹을 복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지. 라면 드립니다. 라면. 그렇지. 만두 찐빵에 이어서 라면. 와, 어떻게 너무 좋은데? 조합이? 제가 똥손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5940님 지난번에 새벽에 성북동 국수집에서 촬영하시는 거 봤어요. 세 분 다 실물이 정말 TV랑 똑같으세요. 너무 이쁘시고 사실 이선빈 씨는 뒷모습밖에 못 봤지만요. 시즌 2도 재밌게 볼게요. 아, 여기서 그 시즌 2를 찍으신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정확히 보셨네요. 왜냐면 그때 저만 뒷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국수집. 맞아요 맞아요. 맛있었어요? 성북동 국수집? 아 근데 거기서만 빌린 상태라서 아, 술을 먹고 사실 못 먹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네. 성북동에 뭐 맛집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이사사님 선배님 완도에서 촬영했을 때 저희 집 식당에서 스태프분들이랑 식사하셨는데 너무 반갑고 술을 잘 드실 것 같아서. 미소로 드릴까요? 했더니 사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셔서 식사 마치고 사진도 흔쾌히 찍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완전히 팬 됐어요. 저 완전 네. 기억해요 사장님들. 오 진짜로?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아는 친한 선배님이 완도 출신이셔가지고 완도 그 주민이었는데 여기 추천해가지고 딱 갔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야. 진짜 상다리 부서질 만큼 해주시고 뭐 먹었는데? 아 회랑 막 전복이랑 막 여러 가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에 그냥 술 없이 그냥 음식만 먹었다고요? 네, 초장이 더 많이 들어간 걸로. 회는 그 깔루아미크를 안 먹죠? 아, 네. 아니, 혹시나. 아, 회에다 깔루아미크는 진짜 신선한 조합이긴 하네요. 달짝지근하겠네, 달짝지근. 여기 완도 목격담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반가워요. 자, 금손. 아, 고가로다가잉. 고가로다가잉. 아, 나도 이 말을 하고 했었나 봐요. 고가로다가잉. 죄송해요. 치킨. 왜 치킨이세요? 아니 저는 또 무선 유선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네. 치킨 오늘 치맥하세요. 오늘 근데 좋은 걸 다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시원 씨가 그 강북구 PD 역할이죠. 네 맞아요. 수염을 그때는 막 기르고 나왔었잖아요. 이게. 네네네. 예. 요번에는 좀 깨끗하게 나옵니까? 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좀 이게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깔끔한 장면도 나오고요. 네. 이 원보다 더 자연인스러운 네, 그런 얼굴. 최시원 씨도 많이 내려놨던데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진짜 특히나 시즌 2에는 시원 오빠가 정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네, 네, 네. 근데 나름 그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본인도 사실은 조금 즐기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 네. 저희는 재밌어서 계속 옆에서 찍고 막. 맞아요. 불리려고. 시원 씨도 이런 모습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 뭐 그런 것도 어울리지만 이런 것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선빈 씨 핸드폰에 최시원 씨가 양기남 오빠라고 저장돼 있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양기남이 뭐예요? 아 이게 저희 술도녀 2를 꼭 보셔야
이 양기남이라고 제가 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네. 네. 이 양기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전에 시원 오빠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뭘까 궁금하네. 시즌2 양기, 많이 봐주세요. 양기가 가득하다는 뜻인가요? 오, 양기남. 정확하신. 아, 맞아요. 그렇죠. 양, 정확히 아. 그 단어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그 함께하지 못했지만 술주노에서 하이텐션을 맡고 있는 예쁜 도른자 한선아 씨도 있죠. 네. 네. 자, 한선아 씨도 이번 신수에서도 더 돕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요. 여전히, 여전히 뭐. 근데 네.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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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을 너무 너무 잘 살려줘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그래서 저희 촬영하거나 하면은 진짜 언니한테 기대를 하게 돼요. 이번에 이 언니가 뭐라고 할까? 맞아요. 이번에 우리를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까? 근데 진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녹슬지 않았어요. 댄스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할 때 보면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어디서부터가 이들끼리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애드립을 날리는 건지 그걸 네. 모르겠어요. 사이사이에 애드립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진짜 대사랑 그 애드립이 섞이면서 좀 저희들끼리 케미가 정말 잘 맞다고 많이 느껴요. 아, 네. 진짜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냥 그러다가 웃음이 터지면 그냥 웃어버려요. 그럼 그게 나와요. 그냥. 진짜로? 네. 그냥 웃어버려요. 웃으면 웃는 대로 계속 keep going. 네. 네. 자연스럽다. 아니, 애드립을 가장 많이 날리는 멤버는 혹시 누구예요? 선아 언니요. 야. 네.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 막 본인만을 위한 애드립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진짜 그 극 안에서 소희와 지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드리브를 너무너무 많이 센스 있게 쳐주시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받아줘 던질게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지. 그쵸,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개그맨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많죠. 예. 저희도 코빅도 예를 코빅 들면. 무대에서 막 애드립 막 던지는데 예. 거의 반이 대본이고 반은 거의 애드립인 상황. 서로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웃겨요. 네, 그렇죠. 일부러 당황을 하려고 애드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서로 잘 받아주니까 컨셉이 잘 맞아요. 7197님 술도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처음에 마냥 가벼울 줄 알고 보다가 점점 눈물을 너무 흘렸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눈물이면 각오하고 보려고요.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네요. 눈물 포인트가 눈물 포인트도 분명하게 있고요. 저는 특히나 그 드라마 중반쯤에 가면 선빈 씨의 씬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네, 그 선빈 씨가 또 부모님에 관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원 때부터 네네. 언제부턴가 눈물 담당이에요. 아. 살짝 그런 느낌이 네. 돼가지고 텐션이 좋기 때문에 또 반전하게 그런 모습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 눈물이 뭉클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즌2 때 원 때는 저희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씬 때문에 장례식장 씬을 찍는데 실제로 3일 동안 찍었어요. 맞아요. 우는 거를 계속 3일장을 했네요 진짜로. 네, 네. 진짜로.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이거만큼 더한 감정 씬은 없겠지 뭐 짧던 길던. 근데 짧지만 또 연장선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내 또 내 감정신들이 또 있습니다. 네. 선빈 씨는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저요 그냥 기절이에요. 기절이요? 밖에서 에너지 다 쏟아내고 들어오고 네. 그냥 기절이고. 바로 그냥. 네. 네. 와. 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실제로도 이제 이 드라마 때문에 두 분이 친해지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자주 봐요? 저희 네. 진짜 자주 봤어요. 네, 며칠 전에도 같이 밤에 한 잔 하는데 또 선빈 씨는 탄산수만 마시고.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다 픽업 해드리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집에 데려다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있어. 네, 그건 또 좋더라고요. 좋네 좋네 좋네. 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7567님 술도녀가 돌아오다니. 작년 저희 엄마가 항암할 때 술도녀 보시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내셨어요. 시즌2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희 엄마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세요. 시즌2도 엄청 기대 중입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이에요! 라고 문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아, 항암하시면서 네. 보셨다니까. 네. 빨리 나시길 바라면서 시즌2도. 시즌2 보면 더 기분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아, 기분 좋게. 네. 이분도 위로를 위해서 선물 하나 쏘시죠. 언니. 네. 진짜 나도. 나도 자, 아주 그냥 7호 고가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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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7님 좋게 맞을까요? 고가로다가 봤어? 자 뭘까요? 오 좋은 것 같아. 어? 뭐야? 어머니 밖에서 식사하세요. 외식 보내드릴게요. 외식 상품권. 네, 외식 아니 이 처녀들이 잘 뽑네. 네. 잘 뽑아. 고가로다가로 하는
이게 맞네. 뭐가 있네. 주문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고가로다가. 고가로다가. 자, 맹여진님. 이선빈님 천안 홍보대사예요. 천안의 자랑 이선빈. 와, 천안 분이시구나. 아, 뭐 또 이런 데서 티를 내고 그래. 아, 그래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사진도 나온다야. 천안 자랑 좀 한번 해보구려. 아, 또 저기서 얌전하게 또 저렇게 조신하게 있었지 뭐야. 어, 아이고. 천안에서 태어나고 언제 올라온 겨? 아, 지는 그... 고등학생까지 다 마쳤고요. 그냥 아, 그런겨? 네, 그냥 뭐 성인 되고 나서 나 서울 왔죠, 그냥. 아, 저희 와이프도 천안인데 이런 말투를 안 쓰거든요. 아니, 우리 영자 선배님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도 대전 사람인 줄 아니에요. 대전이에요. 충남인이시군요. 예, 이런 말투를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편이라서 서울이랑.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투리가 세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올라가면 굉장히 세져요. 뼈 아니요. 어? 뭐요? 뼈. 뼈. 뭐요? 어, 다음 거에. 방청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수능 끝난 고3이 방청 왔습니다. 오. 술꾼 도시여자들 너무 재밌다고 해서 수능 끝난 지금 보려고 했는데 시즌2도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12월 9일에 첫방이라고요. 그날 수능 성적표 나오는 날인데 아이고야. 어머나 어머나 술도녀2 보면서 위로받아야겠어요. 아, 왜 위로를 받아야 되죠? 네. 잘 못 봤나보죠? 우리 567이 어디 계세요? 아.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괜찮아. 그냥 받아요. 어, 고생했어요, 수능. 아유, 얼마나 애썼다는 거야. 진짜로.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뭐 참 마음에 안 들게 성적이 좀 이렇게. 네, 괜찮아? 네, 평소보다 잘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좀 슬펐는데 근데 그래도 술꾼 두시 여자들 나온다고 하니까 재밌게? 원은 다 봤어요? 아니요, 아직 그 원도 보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아, 부럽다, 부러워. 쫙 이어서 보려고 그러구나. 네, 맞아요. 그게 또 그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였거든요. 아, 이제 볼 수 있잖아. 네,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축하해요. 봤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야? 쭉 이어서 보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어머니이신 거죠 옆에. 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하나 써야겠다. 아, 그러니까. 자, 또 누가 쏠 거야?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예? 사진 한 번만 찍어. 아, 네, 이따가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개 줘, 두 개 하나씩. 하나. 하나씩. 자, 고가로다가 수능 번 우리 친구에게. 값진 걸로. 부모님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그리고 당사자한테 하나. 딱 두 개. 자, 두 개요. 자, 고가로다가. 자, 빨리 좀 공개해 주세요. 이봐요. 빨리 공개 좀 해요. 빨리. 아유. 자. 안 돼요. 다 끝났어요. 일단 혹시 어디 갔어? 그 저는 떡볶이를 뽑았습니다. 아, 좋아. 괜찮아. 은지 씨는요? 네. 아, 저는 세 분이 다 즐길 수는 없어요, 이걸. 네, 맞아요. 근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기념이 될 것 같아요, 기념. 화장품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화장품을 많이 뽑네. 그러니까 내 화장품을 좋아하나벼. 그렇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정원지 씨가 리메이크 발표한 것 중에 꿈 조용필 원곡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갖고. 아, 자, 인사 좀 해. 마지막 홍보 좀 해주시고. 아니 뭐 올 때마다 이렇게 짧게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저희 술도녀2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신 만큼 또 부응해드리려고 열심히 찍은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12월 9일 티빙에서 공개됩니다. 안녕. 예. 네, 12월 9일에 또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또 술도녀2 홍보로 나왔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또 연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선배님 두 분 다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로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